제가 뉴 스타트 하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 미국서. 근데 뉴 스타트 하고 나니까 돈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들 하나 키워서 의사 만들어 놨더니 돈도 못 버는 뉴 스타트 한다고. 사실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제가 그돈잘 벌고, 그때는 뭐 벤츠 사고, 그때 돈 벌어서 많이 모았어요. 그 별장도 있고, 뭐, 삐까뻔쩍하게 살았죠. 근데, 그렇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친구들도 다 뭐라 그래요? 당신 아들 미쳤나? 미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 미쳤다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뭐 속이 상하니까 병이 안 나서, 저 혈압도, 고혈압도 생기고, 온갖 병이 다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한국만 이제 뉴 스타트 하러 나오면, 우리 어머니는 김포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맨날 우리,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언제 정신을 차릴래? 나는 정신 차렸는데.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하여튼 저는 평생 어릴 때부터 몸이 아주 약하고 맨날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하고, 그게 한 3년이 됐나요?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서 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 어디서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저는 바로 앞좌석에 앉고, 우리 어머니가 바로 제 뒷좌석에 앉고, 우리 동생, 저기 앉고. 그때 공항에서 또 한바탕 또 우리 어머니 울고, 이렇게 하시다가. 참, 그때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자꾸 병이 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니까. 온갖 병이 다 생겼어.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근데 제가 돈잘벌 때는 우리 어머니가 참 건강했거든요. 이 생기가 넘쳐가지고, 신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차를 좀 타고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뒷자리에서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져요. 이상하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몸이 약할 때는, 약했을 때는, 머리카락이 아주 약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고, 좀 이렇게 뻣뻣하지가 않았어요. 요즘 머리카락이 아주 좋은 상태죠. 옛날에 머리카락도 잘 빠지고, 그래서 바람만 약간만 불어도 머리카락이 그냥 막 엉키고 휘날리고. 근데 제가 뉴 스타트를 점점 하면서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니까,
이 머리카락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뒤에서 자꾸 만져.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하는 일이 뭔가 옳기는 옳은 모양이다 그래요. 왜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감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본 중에 제일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숙소에 가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가 뭘 하는 줄을 내가 모르고 너를 이렇게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효 자식이라 그러고 막 내가 네 머리카락을 오늘 보니까 그리고 네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지난 날보다 건강해졌는데 뭔가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를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왜 나왔냐? 이제 그때 나온 이유가 그때 이제 방송을 막 타고 난 뒤에 막 한국에서 막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 잠실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얼마나 커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연회를 하고 있었어. 그 일주일 동안 쭉 하는데, 그래서 잠실 체육관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내가 이번에는 네가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고, 판단을 바로 해야 되겠다. 나는 이때까지 네가 돈을 이제는 못 번다고 그래서 내가 원망을 했는데 그 내가 혹시 잘못 봤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우리 어머니 좀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옛날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매를 종아리 많이 때렸어. 이렇게 착한 애를. 그죠. 우리 어머니는 참 교육을 아주 엄하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꼭 나와서 강의를 전부 다 들었어. 일주일 내내 하루에 두 시간씩. 그러시더니 다 끝나고 나는데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때 제 상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 애들 엄마 전처죠. 그러니까 전처는 이제 이 뉴스타 생활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가정도 파괴가 되었고 애들은 애들대로 막 엄마도 원망스럽고 또 아빠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도 엉망이 되고 부부 사이도 그냥 헤어져버리고. 그리고 돈도 못 벌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그런 것만 이래 외부적으로 볼 때는 얘가, 정신 나갔다는 거죠. 그때 제 강의를 일주일 동안 탁 듣고 나더니, 내가 사과한다. 네가 하는 일에, 네가 선택한 그 뉴 스타트의 내용도 모르고, 내가 너를 그냥 불효 자식이라 그러고 내가 깊이 사과한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혁명가구나.
혁명가다. 그렇거든요. 혁명하잖아요. 건강혁명, 의학혁명이에요. 너는 혁명가구나. 혁명을 하는 사람이 가정이 변할 수도 없고, 이제는 내가 이해가 간다. 그래, 네가 하는 일, 이번 강의를 들어보고 나는 네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맨날 원망하고 막 이 엄마 몸이 막 아프고 혈압 그래 밤잠도 못 잔다 그러고 소화도 안 된다 그랬었고 이제 아들 일부러 막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면 옛날 의사대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의 혁명에 나도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이 엄마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이제 하나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너무 걱정시켜 줬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도 이 뉴스타트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일부터 당장 뉴스타트를 실천에 옮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건강이 싹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뭐 막 정말 몸이 약해져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점점 뉴스타트 해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그리고 막 운동하고 스트레칭부터 해가지고 막 철저히 해가지고 92세 돌아가셨어요. 92세.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면에서는 보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 유전자는 변한다. 뭐에 따라서 변한다? 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 자, 이 선택만 하면 변해요. 근데 문제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여러분이 배워서도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안 하면 안 변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뭐라 그러면 하면 박사님 저 뉴스타트 잘 했는데도 안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뭐 대충 뭐예요? 고기 안 먹고 채식하고 뭐 운동하고 그냥 기본 여건 뭐 그래서 물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는 뉴스타트를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확실히 안 했어요. 뭐를 선택해야 돼요? 생기를 받는 것에 그게 선택이 필요해요. 생기를 받는 것. 이 생기가 주인공 아니에요. 뉴스타트에. 그렇죠. 이 생명. 이것을 내가 확실히 선택해가지고 탁 받아들이면, 첫째, 이 삶의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저는 제가 왜 몸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약했냐고 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때는 일제 시대니까
이제 뭐 일본 치하에 36년이나 지났을 때니까 뭐 우리 다 일본 사람이었어. 제 이름도 뭐요? 일본 이름이야. 일본서 우리는 일본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가 가지고 만주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만주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그게 요즘은 장춘이라고 그러죠. 장춘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다. 그래서 그걸 신경이라고 그래서 새 수도. 그래서 이제 동경은 일본 본토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는 조선에는 경성, 그 다음에 만주에는 신경. 그럴 때 이제 우리 아버님도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제 막 공부를 잘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만주 신경 제국대학, 그 이제 큰 수도마다 이제 대학을 탁탁 세웠잖아요. 그 제국대학, 동경 제국대학, 경성 제국대학은 지금 서울대학교죠. 그다음에 이제 신경 제국대학.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거기서 공부시켜서 이제 그 식민지를 개척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신경에 살고 저도 신경서 장춘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그 만주에 살고 있었던 중국 사람들이 누구가 죽일도록 미울까요? 네, 일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도 뭐예요? 일본 사람.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화하롭게 잘 살았대요. 아주 막 귀족이래. 그러다 갑자기 일본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살던 그 중국 사람들이 일본 놈의 새끼들 뭐요? 다 때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일본 놈들이니까 죽을까봐 막 다 버리고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이제 준비한 그 열차를 타고 한국 쪽으로 와서 이제 그 부산까지 와서 이제 일본 사람들 배 타고 일본 가도록 했으니까 그 우리도 기차를 탄 거예요. 그때가 제가 43년생이니까 이제 그때 막 일본 사람 막 항복한 때가 45년 8월 15일 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만 2살, 3살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소련이 그 스탈린 공산 소련이 다 이제 젓가락 올려놓는 거야. 이제 참전했다 이거지. 그래서 늦게 참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일본 군대와 일본 사람의 그 이동 이거를 막 죽이려고 막 기총소사를 하고 막 그래서 제가 탄 그 열차 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막 열차 한 칸이 200명이 탔다면 거의 뭐 한 120명은 죽었대요. 총탄 맞아서 막 어떤 사람 팔이 떨어져 나고 배가 터지고 막 그러니까 막 이거는 근데 우리 어머니 저를 막 싸가지고 못 보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무서웠으면 기억 안 나요.
안 나는데 부산에 딱 도착했을 때는 상구가 세 살짜리 상구가 이렇게 돼버린 이렇게니까 뭐든지 무서워. 그럼 막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가 팍 죽었어. 너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웃을 줄도 모르는 거야. 뭐 항상 뭐예요? 아차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죠. 기가 다 꽉 막혔으니까. 몸이 유전자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맨날 뭐 먹었다 하면 설사예요. 응. 그, 응. 그래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응. 이제 그 어린 뭐 세 살밖에 안 된 애가 그 모양이니까, 그때는 의사도 없었어요. 부산에, 뭐, 서울도 뭐, 그때 아마 의사 없었을 거예요. 의사가 없으니까 이제, 한의사한테 애를 데리고 가서, 한의사가 뭘 했냐. 침을 놓은 거야, 또. 그 겁이 많은 놈한테 침 놓고, 아! 이래가지고 그게 더 악화가 돼. 그 악화돼서 안 나니까, 이 한의사 선생님이 뜸을 뜬 거야, 또. 와, 그래서요, 정말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응? 그 막, 해서 막, 그래서 밤만 되면 무섭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베개에서 거꾸로 많이 샜어요. 아, 나, 아, 왜 자려고, 좀 자보려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 우리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하면, 제사는 밤 12시에 드리니까. 그러면 그 큰 집에서 잘 때, 남의 집에 가서 자면 절대 못 자요. 하여튼 맨날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맨날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기침하고, 그래서 기관지가 항상 나빴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못 내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거야. 갔는데,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은, 누구누구, 그럼, 예! 이런 거야. 김학수, 그럼, 예! 그러고. 김홍년, 그럼, 예! 그러고. 그런데, 이상구 부르면 어떡해? 선생님, 이상구 어딨어? 대답을 좀 크게 해. 그런 애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 큰일 아닙니까, 이제? 그런 놈이 커서 뭘 해먹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래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내가 변해야 되는데. 저한테 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이럭저럭, 이제 맨날 저는 아팠어요. 한번 아팠다면 한 달을 결석을 하고. 그 학교 오래간만에 가면 꼭 전학해 온 기분이야. 그 동급생들도 낯설고 선생님도 낯설고. 그래서 그때는요, 그때는 이제 시험 칠 때
그 원지란 게 이렇게 긁어가지고 등사한다 그래서 이게 맞죠. 시커먼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밀고. 그런데 그게 어떤 시험지는 너무 시커매서 잘 안 보이고, 어떤 거는 뭐예요? 너무 희미해서 안 보이고. 네. 저는 그런 시험지 받으면 빵점이야. 근데 선생님이 하도 이상하니까, 막 시험지 문제가 안 보이면 새 시험지를 바꿔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못했어. 그리고 웃을 줄은 몰랐어요. 다른 애들은 선생님이 웃기면 막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고 그런데 저는 이런 애였어요. 그런 애가 안 변했다면 지금 있겠어? 지금 없지. 근데 이게 완전히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면서 내가 변하도록, 긍정적으로 변하도록 선택을 해라. 하는데 사람들이, 맞는 말이다. 그래 놓고 뭐예요? 실제로는 안 해요. 그 왜 안 하게? 쑥스럽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쑥으로 치면 뭐 최악이었죠. 가장 쑥을 많이 타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뭐 그런 애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럭저럭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는데, 이제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몸짱에다가, 얼짱에다가, 아주 그 당시 우리 학교 전교상생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담임 선생님이 됐는데, 이제 한 번은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왔다가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니 동생 그러니까 저한테 이모, 제가 이모가 셋인데 참 이모가 미인이었어요 그 이모. 참 이뻤어요.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이모한테 뺨을 간 거야. 그래서 이모를 보고 난 뒤부터는 괜히 저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이 우리 이모 덕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네. 어느 날,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때 이제, 새 반장, 부반장을 뽑게 됐어요.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자, 너희들이,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투표를 해서,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담임 선생님의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명 더 임명하겠다 그래. 그래서 저도 그 별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왜 부반장이 둘이나 있어야 되냐? 참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장 뽑고 부반장 뽑았어요. 뽑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담임 선생님이, 담임 선생 직권으로 임명하는 임명 부반장은 이상부다, 그래요. 와, 제가 막 가슴이 막 콕콕콕콕콕. 내가 어떻게 부반장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부터 나와서 당선 소감을 얘기를 하래. 그래서 이제 반장 나와가지고 아 저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저 박수 짝짝, 부반장도 짝짝. 그다음에 이제 제2부반장 이상부가 회장 나와서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회장 나와서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애들이 뭐요? 와 우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똥 됐어. 완전히. 예. 그 담임 선생님 보니까 진짜 못하겠거든. 담임 선생님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이상구는 방과 후에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이제 교무실로 갔어요. 하여튼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좀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부반장 이렇게 뭔가 시켜놓으면 기가 살까 봐 내가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나로서는 너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변화시켜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 상구가 변하면, 우리 이모가 놀랄 거 아니에요. 와,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근데, 우리 담임선생님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선생님께서 상구야. 네가 너도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냐? 맞다고 변해야 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너 부반장 시키는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네가 못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변해야 된다는 걸 알면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한번 변해봐야 되겠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가 오늘부터 한번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한번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 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집에 가는 걸어가는 그때 뭐 무조건 걸어 댕겼을 때니까 한 시간 걸려 집까지 가면서 어떻게 하면 변할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다 가가지고, 언뜻 생각이 났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제일 먼저, 내가 좀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그때까지 도대체 못 웃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 웃어봤는데 웃는 연습하는 게 그 얼마나 쑥스러운지 압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웃는 연습할 거야. 한다고.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그때 우리 집에 방이 딱 두 개 있었어. 한 방은 온돌방에다가 부엌이 딸려있고, 그 방에서 온 식구가 다 자고, 밥 먹고, 이제 그거 하면 되고, 또 한 방은 그 집이, 그 일본식으로 다다미 방이 하나 있었어. 그 다다미 방에 이제 내 책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문 다 닫고 창문도 다 닫고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책상 위에 그 거울 하나 딱 올려놓고 웃는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 쑥스러워서 못 하겠어. 근데 맨날 못한다, 못한다, 쑥스럽다. 그러면 언제 변해? 그렇죠? 이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탁 보고 이제 일단 표정만이라도 웃자. 근데 이 안 웃어버려도 해놓으니까 이 웃는데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면 근육이라고. 그게 전혀 발달하지 않아요. 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못 하겠어. 또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탁 들여다보고 진짜로 할 거야 나는. 그렇게 결심을 딱 하고 막 전력을 다해서 웃는 표정을 만들었어. 그걸 보고 만드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누가 왜 이런다고 아무도 안 보는데. 너무너무 이상해. 이상하다. 뭐 귀신이 홀린 기분이야. 아, 이상하다. 창문 열어보다 아무도 안 보고. 어? 아무도 없는데. 꼭 누가 내가 웃으려고 할 때, 창피하게 만들려고 나를 보고 비웃는,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할 거야, 나는. 그래서 그걸 보고 탁 그러니까 이제 막 소리가 더 커. 가만 보니 소리가 어디서 나게? 내 마음 속에서 나.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 그때 제가 참 중요한 거 깨달았어. 아. 내가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자,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상구는 하나인데, 내 속에 뭐예요? 두 다른 상구가 있는 거야. 나는 변해야 되겠다는 상구가 있고, 나를 변하지 못하도록 창피하게 만드는 상구가 또 있어. 자, 어느 상구가 진짜 상구요? 변해야 되겠다는 상구가 진짜 상구. 나는 이때까지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구 아닌 상구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친구가 와서 담배를 자꾸 피워. 그래서 담배 해롭다, 피지 말라. 그렇게 해도 친구는, 야, 나한테 담배 끊으란 말 하지 마. 나는 담배 없으면 산맛이 없어. 탁, 그래 놓고 한대 탁. 꺼내서 피우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 피우고 난데, 꽁초를 끄면서 뭐라 그러게?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고 싶은 나와,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 이 두 상반되는 나가 내 속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배웠으니까. 그렇죠? 악령과 성령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동시에 악령도 들어오고 성령도 들어왔어. 그래서 나의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요? 나의 선택. 그래서 사실 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악령이 만든 나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뭐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줄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그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할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복수할 것이냐. 이렇게 다 악령을 선택하느냐 성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가 난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도 그게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담배를 끊긴 끊어야 되겠다 는 말도 거짓말 아니잖아. 둘 다 정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말이 진짜 정말이에요? 끊어야 되겠다. 왜? 왜 그게 정말이에요? 그거는 생명을 선택, 생명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죽는 쪽으로, 병드는 쪽으로 가면 그건 진짜 나가 아니야. 그거는 가짜나 거짓나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그리고 담배를 끊긴 끊어야 되겠다. 는 것을 진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진짜나가 있고, 뭐예요? 자아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자아를 죽이라. 자아로부터 벗어나. 서 뭐를 찾아라? 진짜 너를 찾아라. 그래서 뉴 스타트는 알고 보면 사실 우리를 병들게 한 나는 자아예요. 자아는 자존심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그렇죠? 근데 진짜 나는 진리를 찾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선을 추구하고. 그래서 자아를 벗어나서 진아를 찾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해탈이라고 그래. 우리는 자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게 막 돈의 노예가 된 거. 그러면서 내 건강을 해치더라도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이런. 그래서 이거를 해탈.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고,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아, 그래서, 상구는, 한 상구는 나는 변해야 된다. 난 변할 거야를 선택한 상구가 있고 또 한 상구는 뭐예요? 변하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깨닫고 나니까요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근데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끄러 새끼야 그랬어. 그래서 피눈물 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선택이 쉽지 않다는 사실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악령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다. 너는 뉴스타트 해도 안 돼. 너는 죽어. 너는 안 나.
그런 걸 자꾸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 거부하라. 거부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거부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노래를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웃든지 하하하하하든지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거부해야 돼. 그래서 악령이 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두려운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 이런 것을 넣어주려고 할 때 그걸 가만 받아들이면 안 돼. 아, 난 너 말 안 들을 거야. 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막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그래서 혼자서라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점점 여러분 마음이 놀랍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강력하게 악령은 거부하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해? 정신님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다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제가 와 그래서 이제 내일도 하고 모레도 사흘째 나흘째 또 이러면 시간을 생겨.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는 학교 가니까 애들이 어? 야, 지금 얼굴이 좀 밝아졌다. 제가 거울을 봐도 그래요. 전혀 이렇게 제 얼굴이 멍 때리는 얼굴이죠. 이런 거. 근데 이제 얼굴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고, 예. 애들이, 아, 이제 내가 달라져 보이는구나.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내서 웃기. 그 소리 내서 웃기 하니까 또 조용하던 새끼가 또, 예! 시간아! 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한 달을 연습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하면, 하하하하, 이제 웃어치더라고. 응? 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다른 애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피눈물 나게 싸웠다고. 응. 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조금씩 달라졌어. 그런 애들 이제, 그때부터 말 붙이기 시작하고. 왜냐면 옛날에 말 붙여도 제가 대꾸를 못했어. 그래서 항상 교실에 가면 꼬아다는 보리자고야. 응. 그때부터 이제 대화도 통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완전히 이제 웃을 수 있고, 응, 애들하고 대화도 되기 시작하고, 이야 이거야 이거 내가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기뻐지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이제 방학이 됐어요, 여름 방학. 응. 이제 방학이 돼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여름 방학이 끝나고 다시 개학을 했을 때.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웃는 소리가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목표를 세웠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여름 방학만 되면 울산 우리 외갓집, 그 과수원에 갑니다. 그래서 과수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과수원 한가운데 탁 서서, 이렇게 과수원이 조금 이제 경사가 져 있죠. 그래서 서서 이제 저쪽으로 보면 바다가 쫙 보이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탁 과수원 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야호 연습을 했어. 야호 하는데, 아, 내 목소리가 산울림 맞은편 산에 부딪혀서 돌아오는데 감동스럽더라고요. 와, 산울림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하하하 웃기 시작하고 또 웃고 또 웃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튀기 시작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더라고. 그때 제 목소리가 변한 거야. 아시겠죠? 이때 그때까지는 목소리 이렇게 깊고 굵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가곡집을 사가지고 이제 가수원에서 다 노래를 보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그 이제 우리 과수원이 옛날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왔던 데고 어릴 때 뛰어놀던 데. 그래서 내 놀던 옛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과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예시 내 화사로고 다 그러니까 기분도 팍 좋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여름방 한 달 동안에 막 멋있게 보냈어 내 나름대로 그래서 바다 가서 수영도 하고 막 노래 연습도 하고 웃는 연습도 하고 막 그 한 달 동안에 완전히 바뀐 거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너무 우스워. 그래서 이제 저는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아서 항상. 근데 그런 이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탁 하길래 저는 너무 우스워가지고 뒤에서 근데 상구아이가 상구가 웃었다. 그때부터 상황이 확대됐어. 애들이 나를 좋아하고 와, 야, 막 네 웃음 소리가 멋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때가 제가 1950년에 7살이 됐죠. 예. 그래서 그게 제가 13살 때니까, 1957년, 예.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웃음 치료가 생겼어. 예. 예. 그래서 뭐, 근데 옛날에는 음악 시간 뭐, 배운 거, 노래 뭐, 이제는 막, 노래가 자신있게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 확 변했어요. 그리고부터 뭐가?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워낙 어릴 때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도 뭐, 그때는 제 별명이 뭐게? 별명. 빼빼. 빼빼가 별명이야, 빼빼. 그때는, 갈비 씨는 서울에서 하던 말이고, 경상도에서는 빼빼, 빼빼장구라 그래서 빼빼장구. 그게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래서, 그때는 그, 다른 애들 그 덩치, 건강한 애들 덩치 운동선수 애들, 그게 막 너무 부러워. 그 항상 체중은 저체중.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체중도 점점 정상으로 와서, 그 요즘은 완전히 정상 체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삶 자체가 뉴 스타트입니다. 그때부터, 그때 뉴 스타트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때, 그때 저는 이미 뭐예요? 뉴 스타트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뉴 스타트를 제 나이 39살 때 미국서 뉴 스타트라는 걸 진짜 만나가지고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나는 뭐예요? 뉴 스타트를 쭉 해온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변해야 되는데, 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그 악령의 그 뭐야, 악령이 내 마음 속에 넣어주는 그 뜻, 어떤 생각, 이거를 거부를 해야 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 화나고 밉고.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제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부정적인 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뭐예요? 다 거부하고, 긍정적인 것, 진선미만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생기가 넘치고, 모든 내 몸에 있던 15가지가 되는 질병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80이 된 이때도, 그냥 정정하게,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상구가 이런, 사람이 될지는 꿈도 뭐요? 못 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꼬고 미워하는 이상구라는 의과대학생을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뉴 스타트로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세요. 아시겠죠? 쑥한테 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불이 났어. 5층짜리 빌라 건물에 불이 났어. 근데, 3층에, 거기 빌라에 사는 사람들 많이 이제 피신을 하고 빠져나왔는데, 그 3층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살아. 그래서 소방관하고 이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지금, 지금 골든타임이다. 지금 한 10분 이내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뛰려고 해도 못 뛸 차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좀 10분 이내 뛰어라. 여기 다 건물 쳐놓고 지금, 다치지 않도록 했으니까 빨리 뛰세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 하면, 못 뛴대. 왜 못 뛰냐?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뛴대. 왜 쑥스럽다 이거지. 아, 그게 뭐 그렇게 쑥스러우냐? 뭐 아무리 달래고 설득을 해도 어떻게 뛰어요? 못 뛰어요. 창피하게. 여러분, 이놈의 창피 때문에 불타 죽을 생각까지 다 안 돼. 그 쑥스럽다, 창피하다는 게 이렇게 강해요. 그거를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소방관 아저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이제 골든 타임, 이제 10분이 이제 거의 다 돼가. 그때 번쩍하고, 지혜를 받은 거야, 소방관 씨가. 뭐라 그렇게? 지금 곧 뛰세요! 지금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랬어.
먼저 타요, 안 타요? 아가씨가, 지금 탄다! 큰일 나네요. 그래서 반지 바람에 팍! 뛰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팍! 여러분도, 반지 바람일지라도, 어떻게? 뛰면 삽니다. 아직에 뛰면 살아요. 네. 그래서, 쑥스럽다 그러지 말고 쑥을 이겨야 여러분 악령을 이깁니다. 아시겠죠? 악령을 이기면 반드시 여러분 그 부정적인 뜻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꼭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선택하셔서, 예. 긍정을 선택하셔서, 진선미를 선택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